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어떤 유튜브는 해리스를 열렬하게 지지를 하고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해리스 후보가 당선될 거로 이렇게 전망하는데, 공 박사님은 트럼프 당선을 원하는 모양입니다. 트럼프 당선을 지지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시청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헷갈립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남기신 분이 계신데, 제가 이제 한번 정리정돈을 하고 싶어가지고, 저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 미국의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진 않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 거 하니까, 저는 논평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론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보도 같은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사실을 보도하고, 그 다음에 사실이 포함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부분들을 시청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런 논평을 하는 사람이지, 제가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돼야 됩니다. 반드시 당선될 겁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한국의 여러분들 이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일단 좌파 우파가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시사와 관련된 그런 유튜브들은, 그리고 이제 친윤, 반윤, 중도 이렇게 뚜렷하게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그런 식견, 그리고 본인이 유튜브를 운영해서 거둘 수 있는 수익, 그리고 대중들이 원하는 것, 그것에 바탕을 두고 가지고 친윤 진영에 속할 건지, 반윤 진영에 속할 건지, 아니면 중도에 속할 건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리스 후보가 반드시 당선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유튜브가 있으면은, 그거는 여러분 뭡니까? 예. 당위죠, 당위. 어떤 사람이 마땅히 당선돼야 될 것이다. 이 당위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소원, 본인의 소망을 유권자들한테 세일즈를 하는 겁니다. 예. 저는 완전히 다른 입장인 겁니다. 저는 소원을 시청자들에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저의 소망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마땅히 해리스가 돼야 되는지 트럼프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전달한 것도 아닌 거죠. 저는 각종 보도나 정황이나 의견들을 종합해가지고 내가 볼때 신뢰할 만한 그런 사실의 바탕을 두고 해설을 하는 겁니다.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게 정확하게 논평자 입장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튜브 방송을 운영할 때 저는 분명히 철학이 매우 명확한 사람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논평자지 개인의 사심이나 개인의 취향이나 개인의 선호나 개인의 여러분들 소망이나 개인의 소원을 가지고 그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운영자 중에서도 평균적인 수준에 비해 가지고는 대단히 자기 철학, 자기 소신이 명확한 거죠. 제가 사는 인생 자체가 소신이 명확하고 뚜렷한 자기 비유가 명확한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유튜브 방송도 그렇게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시청하시는 분도 굉장히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되고, 지금은 유튜브 인기가 많기 때문에 유튜브를 시청하실 때도, 아, 저 양반은 자주 자기 소원, 소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구나. 아, 저 양반은 논평, 의미를 부여해서 선택은 시청자들이 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는 사람이고,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구분되지 않으면은 그냥 특정 유튜브의 영향력 아래서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논평을 한다. 예. 다시 한번 이야기하게 되면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최소한 방송을 통해서 지지하지 않는 겁니다. 방송을 통해 가지고. 자, 이제 막판이지 않습니까? 10월 31일, 어제 이제 10월 30일에
비교적 이제 한국 경제 신문이 미국의 여러분들 여론조사 같은 걸 취합해서 좀 중립적으로 보도를 하죠. 그러니까 해설을 더 하지 않고 그냥 기사 자체가 그냥 사실을 모아가지고 그냥 판단은 되게 독자들에게 맡기는 스타일로 기사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10월 30일 날 기사를 보게 되면은 미국의 대표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다 취합해가지고 리얼 클리어 RCP 폴리틱스 기존 여론조사 결과를 다 취합해가지고 종합해서 여러분들 평균을 구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거 되죠. 이제 거기를 보게 되면은 경합주 7개 군데 가운데서 미시간주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위스콘신, 애리조나, 펜실베니아에서 근소한 차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취재를 해서 도널드 트럼프 측은 우리는 7일간 지옥처럼 싸울 것이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우리는 7개 경합주에서 모두 압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해리스 후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블루월에서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좀 모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경제신문이 10월 30일 날 국내 신문 가운데는 최신 버전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튼 간에 미시간을 제외하고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여론조사 결과 종합해서 발표하는 걸 보게 되면 미시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근소한 격차지만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떻든 제 이야기의 요지, 오늘 이야기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건 아니다는 거죠.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기를 내가 내 마음속으로 소망할 수는 있습니다. 소원할 수 있지만 저는 공사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튜브 방송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겁니다. 내가 유튜브 방송에서 발신하는 것은 사실에 기초해 가지고 의미를 시청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선택은 시청자들이 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렇게 역할을 명확히 하기 때문에 내가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란 거죠. 만일 내가 투표권을 갖고 있으면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는 본인의 개인적인 문제죠. 개인적인 문제하고 유튜브 방송 공적인 문제를 완전하게 구분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볼때 결론은 내릴 수가 있죠. 결론은 현재 첫 번째 결론은 7개의 경합주의 대부분에서 트럼프 후보가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 오차 범위 혹은 애리조나나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중에서는 오차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앞서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바다는 상당히 접전이고 펜실베니아는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고 위스콘신도 오차 범위 내에서 트럼프 후보가 앞서 있고 유일하게 미시간주에 대해서만 일부 여론조사 좀 많은 수는 미시간주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앞선 것 같다. 저는 미시간주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아주 근소한 격차로 앞서가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 드리는 것은 제가 제 자신이 갖고 있는 소원, 소망, 믿음, 그리고 당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유수 기관들의 여론조사를 다 종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에 기초해서 의미를 제공하는 것이고 하나 더 하면은 미국의 2024년도 대선이 공정선거가 될 수가 있으면은 공정선거가 사람들의 바람대로 될 수가 있으면은 여론조사가 지적하는 바대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국 풀을 보게 되면은 미국의 의회 잡지 더 힐이 이야기한 것처럼 2, 3일 전에 52%에서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53%로 올랐거든. 53대 47인 겁니다. 굉장히 큰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